요즘 어딜 가나 화사한 봄꽃들이 가득한데요. 화폭에도 아름다운 봄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봄 기운을 가득 담은 전시회를 이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여성의 머리 위에 백일홍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호랑나비가 날아들자 발그레 볼이 붉게 물듭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봄을 느낄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통해서 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육각형의 타일 위에 피어난 진달래와 벚꽃, 카라가 가득한 연작은 작가가 그리는 행복한 정원의 모습입니다. 작은 알맹이들이 각자의 또 꽃이 되기도 하고 이 레드를 보고 우리가 마음속의 열정들을 좀 끄집어내시고 또 블루를 보고 마음에 좀 치유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색채의 마술사 서양화가 진원장 화백은 살구꽃 아카시아를 비롯한 봄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아 유년 시절 고향의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젊었을 때 생각이 나고 꽃을 보니까 그 젊은 기분이 더 드네요. 그냥 진짜 봄이 온 것 같이 너무 좋네요. 주말 광주 롯데 갤러리에선 장영림 화백의 꽃그림 30여 점을, 광주시립 사진전시관에선 호남의 자연 풍광을 담은 지역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